차를 마시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소득은 결국 자연과의 합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이차라고 하는 것은 그 운남 지역의 풍부한 그 자연, 그 자연이 만들어준 그 우수한 질의 그 찻잎을 원료로 해서 인간들이 오랫동안 터득한 그 기술을 각각의 가미를 내서 차를 만들어냅니다. 그 차가 오랜 세월이 지나고 많은 시간이 지날수록 찻잎 내부에서 스스로 발효가 진행이 되면서 월진오향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그 깊은 맛과 향을 더해간다는 얘기죠. 근데 결국은 그 인간들이 그 자연의 영역을 침범해서 그 오랜 세월이 만들어준 맛과 향을 인간들이 거기에 자신들의 어떤 욕심을 그곳을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그 자연의 영역을 침범을 하게 되면은 결국 좋은 보이차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연만이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우수한 맛과 향을 결국 만들어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자연이 만들어준 그런 보이차를 인간이 마신다는 것은 결국 그 자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직 그 자연과 인간이 합의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수 있죠. 공자가 자기 자신이 학문 수양하는 과정을 쭉 기술을 했는데 그게 마지막 단계가 나는 자기 자신이 70에 이르러서 어떤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설명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70이 종심소욕이나 불구라고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이 70에 이르러서 마음속에 하고자 하는 바대로 하지만 결국 그것이 하늘의 법도를 어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천리와 인욕이 혼용일체가 되는 경지, 그것이 합일이 되는 경지에 본인이 스스로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육아에서 추구했던 결국 성인의 경지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공자는 나이 70에 이르러서 성인의 경지에 스스로 이르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공자가 그토록 이루고자 했던 성인의 경지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늘의 이치에 순응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인데, 차를 마신다는 것도 결국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자연의 이치, 자연의 입법을 벗어나지 않고 인간이 거기에 순응하고 거기에 합의해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차를 마시는 것은 결국 인간이 자연과 하나가 되어가는 경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